우리 대한민국 마이너스 80kg 지금 현 챔피언이시고요. 홍지승 씨를 드디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긴장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셨어요. 엄청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막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스위브. 스위브. 이분 악수를! 아, 이건 직업병이네. 악수를 이렇게 하시네요. 자, 이거를 홍진승님한테 협찬을 드린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네. 제가 입으려 하다가, 그래도 손님이시니까. 와, 국가대표 같아, 근데. 아, 네네. 와, 여러분들, 우리 스위브에 정말 협찬 감사드리고요. 아, 이런 애가 또 환해 보이시네. 아, 네네. 저는 되게 어둠 같아요. 흑과 백 같아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질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른팔잡이로 하시는 분들, 혹은 오른팔 왼팔 되어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네. 근데 주 팔이 있는데 양쪽 팔에 불균형 같은 게 혹시 생기는지? 아,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몸이 약간 전체적인 부분이 오른쪽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 아, 차이가 좀 있네, 진짜로. 아, 그러네요. 특히 상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cm 가까이 차이가 둘레가? 네. 그 등 근육도 그렇고 거의 모든 근육이 오른쪽에 발달이 되어 있어서. 와, 장난이 아니다. 근데 진짜 내가 옆에서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 아니 이거 아니 아 씨, 나 멸치 됐어. 와, 이게 뭐야, 이거 발에 종아리 아니에요? 내 종아리 같은데? 와, 대단함을 느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80kg 이하급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최고 팔 아닙니까? 아이,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지금요. 저를 지금 안 때리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아마 지금부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 이거를 분명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좀 밸런스적인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팔 씨름 하다가 네. 왜 선수들끼리 하다가 굉장히 장력이 이제 두 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부러지나요? 아. 나 진짜 궁금했거든요. 부러지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어요. 저도 한 본 거는 한 두 번 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좀 자세가 굉장히 좀 불안전할 때 그런 거지. 정확한 자세로 올바르게 팔씨름을 하면 거의 부서질 확률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팔씨름하다 부러지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두근 이두 여기가 부러진다고요? 이 부분이 뼈가 이렇게 하안골이 이렇게 딱 대각선적으로 부러진다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기술이 무슨 뭐 에? 하이탑 롤도 있고요, 로우탑 롤도 있나요? 아, 네, 기술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음에 하이탑이 좀 높아요, 보통 80kg. 아, 네. 그래가지고 서서 등을 붙인 상태에서 등을 어디를 붙여요? 보통 여기를 붙여요. 여기를. 아, 광배근이랑 여기 팔이랑 이런 느낌으로 붙여요. 이렇게? 네. 어떻게 품질 나옵니까? 근데 이게 앉아서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아, 자세가.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일단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훅이라는 기술인데요. 보통 이제 꺾기. 아,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 이거는 반칙이라고 해요, 저희끼리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아, 손목 꺾는 게? 네, 꺾는 게. 제가 한번 꺾어볼게요. 그럼 꺾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안 꺾어보세요. 아, 시작. 네. 제가 지금 꺾어볼게요. 시작. 아, 제가 시작할게요. 아, 네. 근데 스위브 있잖아요. 아, 바로! 아! 스위브. 상대 손목을, 이 손목 있죠? 이 손목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오픈시키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자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단 보통 엄지를 먹어요, 산놀러분들은. 엄지를 먹는다고요? 네, 엄지를. 아, 근데 그런 전문적인 표현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엄지를 먹었어요? 네, 엄지를 먹고 네. 보통 이런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 손목을 상대 손목과 이제 그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가게 이렇게 몸을 가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왜냐면 상대가 손목이 오픈이 돼버리면 아. 자신의 힘을 전달하기가 힘들어서 아. 이렇게 이기기 매우 힘들거든요. 그럼 제가 하이프트 한번 써볼게요. 수비해 보세요. 아, 저는 막으라고. 네, 수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몸을 꺾어서 요렇게 네. 자,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아, 네. 엄지를 먹고 지금 그림 먹었거든요. 요렇게. 아, 예, 거기서 아, 요렇게 이 손목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넣는 아, 그대로 그냥 크게 세 가지가 이제 훅, 탑놀 그리고 프레스 아, 프레스라는 그 누르는 아, 기술이 있는데 오?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누르는 기술이 있는데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네, 저도 프레스는 좀 팔꿈치 부상이 있어서 잘 못 쓰는 기술이긴 한데. 완전 이건 완전 체중 누르는 건데?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손목에 이렇게 이 날이 상대 손목에 올라간 다음. 아, 예, 예, 예. 조금 힘든 기술이기도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탑롤에도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탑롤. 네. 이 상대 손목을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제 손목을 이렇게 아 이렇게 내린 상태 이렇게 하는 상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약간 로우 탑롤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탑롤이 있고 그리고 손목을 최대한 세운 상태에서. 최대한 세운 상태에서 아, 이번엔 이렇게 그대로 그런 약간 하이 탑롤이라고 보통. 아 왜냐면 제 지인분들도 지금 그 마랑님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면 되게 좋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드래곤 무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나에게 돌아오기가 말 중에 왕이라네. 자 남자는 짜준심이니까 저랑 제대로 자국과 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아 시작 안 했어. 시작 안 했는데 안 한 거 맞죠? 할게요. 시작! 와 팽팽했네요. 잘하시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준비 시작. 아 죄송해요. 힘 조절을 잘 못했네요. 잘하시네. 아예 아닙니다. 실험대회 나가면은 막 괴수 같은 그런 분위기 뿔면서 할걸요? 진다 안 진다는 마인드로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쵸 일상생활에서 하는 저의 모습이랑 그러니까요. 때는 많이 전 알아요. 느낄 수 있어. 네 나는 느끼죠. 아, 네. 같은 부류잖아. 저도 지금 방송이니까 시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악력 수치. 사실 예전에 그 손가락을 제가 좀 심하게 다쳤었는데 다치기 전에는 일단 네. 악력이 80은 넘었어요. 80에서 한 85 정도. 아 제가 손가락 부상을 당해서 거의 한 몇 년간 지금도 사실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도 이제 손가락이 다 안 펴지거든요. 네. 안 펴지고 그러면 지금 아프고. 선수 생활 하기 많이 그러면 지금 힘든 상황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일단 바깥쪽에 파열돼서 그런지 어느 정도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일단 질문부터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뭐 여친 있나? 아 갑자기 여친 있어 이렇게. 자 여기 동갑이에요. 맥주 좀 하셔도 돼요? 아 그래. 맥주 먹으면서 또 자 한잔하자. 자 이거 우리 마시면 친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반갑다 지승아. 반갑다 마라마. 아 근데 수원에 살아요. 네, 수원에 살아서 제가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자주 좀 시청자분들한테 누가 안 된다면 제가 가끔씩 네, 놀러 오겠습니다. 뭐 일해? 아 지금 대학원 졸업 준비하고 있고. 와 아니 너 공부하나? 막 힘들어서 짧고 머리 좋나? 아 그런 건 아닌데 대학원 졸업 준비하고 있어. 무슨 공부하는데? 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전공이 체육교육 대학원 전공하고 아... 아 너무 창피한 얘긴데 내가 운동을 엄청 게을러 내가 엄청 아 진짜? 내가 지금 뭐 작은 부상들은 뭐 굉장히 뭐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 큰 부상 이제 몇 년째 안 나는 그런 부상이 두 개 있어 지금. 손가락이랑 팔꿈치가 있는데 아, 이게 다 핀 거야 지금. 아 이게 아 진짜? 그래서 필려고 하면 이게 아파 팔꿈치가. 그래서 무릎을 다친 거야? 아니 팔. 팔이야? 팔, 아, 팔이고 알았어. 이제 조금 팔꿈치가 조금 통증이 사라졌다 생각을 할 때쯤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또 아픈 거야. 그래서 아 좀 또 쉬어야지. 또 한번 해볼까? 또 쉬어야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운동을 굉장히 오래 쉬게 되었고 지금은 옛날에는 그나마 좀 이렇게 약간 규칙적으로 하던 운동이 지금 하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더라고. 너도 처음에 방송에 나가고 그 방송이 호응이 좋았어.
그래서 여러 방송을 한 번에 촬영을 하고 거의 2주간 방송 촬영을 막 7번 같은 방송인데도 막 이틀 촬영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연달아 촬영하는 게 많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 물 들을 때 노셨자? 팔꿈치가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도 그 진통제를 먹어 진통제를 원래 보통 그 기준치를 넘게 먹으면서 촬영을 계속 했어 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촬영 중에 팔이 막 떨리면서 막 주먹이 안 쳐지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아 촬영 이제 정지하고 그 촬영하다 방송국에서 나 병원에 대학병원에 데려다 주고 아 이게 에피소드구나 예, 그렇게 됐었는데 그 뒤로 결국에 팔이 회복이 잘 안 돼서 아... 여기 수원에 나랑 같이 실전 훈련 파트너이고 나에게 팔씨름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죠? 스승님이자 이제 형님이신 분이 근처에 있어 계셔 팔씨름 체육관을 수원에 열었어 성함이 백성열 형님인데 성열이 형을 만나면서 다시 팔씨름에 좀 재미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와 그럼 고마우신 분이네 아 그치 아마 진짜 성열이 형이 안 계셨으면 내가 지금 진짜 팔씨름을 그만뒀을 거야 복숭제를 묻는 질문도 엄청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거의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은 안 먹는 걸로 인식을 했나 봐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뭐 누군가가 내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이 있나 봐 근데 그 우리 집에서 보충제를 받나 봐 뭐 크레아틴인가 뭐 그걸 받나 봐 그걸 보고 이제 뭐 홍지승이는 아 뭐 보충제 안 먹는다고 하는데 보충제를 먹구나 아 거짓말 쳤네 뭐 운동도 안 한다고 하면서 운동도 하겠네 그 몇몇 선수들한테 내가 언급을 안 했지만 그런 말들이 막 다 들려 나는 거의 안 먹는다 얘기를 했는데 난 진짜 솔직하게 거의 안 먹어 진짜 운동을 할 때에도 딱 쉽게 얘기하면 보통 그 보충제가 아 저만한 거 한 이만한 게 몇 킬로지? 저만한 거? 1킬로 아 1킬로야 저게? 아 저거? 저건 1.2킬로 아 이만한 걸 사면 그걸 1년 동안 먹어 아 그러면 아예 안 먹는 거 그래 거의 안 먹는 건데 이거를 내가 그거를 봤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면 제가 보충제는 먹긴 먹어요 근데 거의 안 먹어요 제가 먹는 게 BCAA도 조금씩 먹고 그리고 그 단백질 이 두 개만 조금 먹고 크레아틴 경우는 옛날에 처음에 호기심에 몇 번 먹어봤었는데 거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고 보통 한 통 사면 1년치 먹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타고나지 아, 솔직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 있어 타고났어 아, 어쩔 근데 수 없어 그렇다고 해도 내가 운동을 좀 게을리 한 건 있지만 정확히 또 얘기를 하면 어찌됐건 나는 팔씨름을 운동을 게을리 했을 뿐이지 팔씨름은 내가 10년 동안 했어 어찌됐건 한 번씩 팔씨름을 꾸준히 해왔고 이런 게 좀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약속을 하면 제가 진짜 작년까지는 좀 게으른 홍지승이었다면 올해는 내가 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아 내가 진짜 선수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운동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서 올해는 운동을 좀 해서 이제 옛날만큼 내가 처음 팔씨름을 시작했던 때가 20살 때인데 그때 팔씨름을 좋아했던 마음을 가지고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박수. 이거 물어봐야 돼. 팔씨름은 힘이다 기술이다. 아 나는 힘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 아 근데 근본적으로 힘이 좀 써야 된다. 근데 처음에 팔씨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기술이 좀 더 그런 기술이 좀 더 위에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느꼈거든. 근데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힘이 더 중요해. 아 근데 몸 비교를 좀 해봐야겠다. 나도 이제 좀 반팔 좀 해볼게. 몸 좋아요 진짜 실제로 보면 실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상보다 하면서보다 당연히 악력이나 이도와 세면 팔씨름에 도움이 돼요 그렇지 되긴 되지 도움은 되는데 그게 세다고 해서 팔씨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저희가 또 다음에도 또 영상 또 같이 찍을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 팔씨름에 도움된 영상 찍어서 올릴 거니까 그때 또 다시 이제 뵈면 되는 것 같고 아 일단 좀 화면에 제가 이렇게 나오고 뭔가 약간 여기 조명도 있고 약간 어색한 게 있는데 그래도 좀 시청자분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호응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재미있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일단 저를 초대해준 마랑이한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팔씨름연맹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5월 이후에 그 주연 마동석 배우의 팔씨름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팔씨름 채널 팔보채라고 팔씨름이 보이는 채널을 아마 협회에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앙 말굽띠로 끝낼게요. 앙 말굽띠. 네, 감사합니다. 안녕.